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와 네. 특징적인 섹터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요, 테슬라와 메파 듀오의 합작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제 미 증시는 하락으로 하락으로 끝났는데 그 이유들이 대부분이 이제 어제는 테슬라의 5%대 하락과 그리고 메파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연준 의원들의 합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서 이 미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지금부터는 시장 흐름을 한번 읽어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양지수 모두 다 약세 출발, 1%대 약세 출발로 인해가지고 외국인의 매도는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540억의 기관은 1000억 나오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오히려 더 지수는 머리를 들면서 그래서와 함께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1등, 2등, 3등이 드디어 1등, 2등, 3등 전기차에 30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 전기차에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력을 통해 가지고 오전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는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720억까지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더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V자로 돌릴 거냐를 보게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2차전지에서 매물량을 안 뺏기려면 여기서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돌아설 것 같은 생각이니까 지금 현재는 지수의 하락은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지금은 그냥 일단은 홀딩 의견으로 여러분들이 좀 오후장까지 봐주셨으면 하고요.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섹터 한번 특징적인 섹터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시작된 시장은요. 특히나 철강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철강에서는 철강 그리고 테마 실제적인 테마 쪽으로 본다면 철강과 그리고 전기차 의약품인데 큰 의미는 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오전장은 실제적인 테마를 본다면 철강과 전기차 좀 볼 수 있고 테마 관점으로 본다면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보다도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알파 공략주로 이야기 드렸었던 섹터였었죠. 우크라이나 재건 중장비 쪽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연일 단봉의 양봉의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계속 올리는 모습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 2차전지 소재는 오후장에는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IS 동서, 성일아이텍, 태빅킴까지 지금 핵배터리 쪽으로 소재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 테마는 사실상 오늘은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기존에 소외받았던 이 섹터였습니다. 자, 줄기세포 그리고 항공은 며칠 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링 관련돼 있어 이제 구리 소비뿐만 아니라 곡물 좀 올라오는데 자 오늘의 중점적인 셀링 포인트는 철강과 전기차 섹터를 좀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한번 종목별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종별로 만들어지는지 천천히 여러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오늘의 섹터의 종목은 동국제강이 전고점에서 21선 돌파를 하면서 정별 초입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코 홀딩스는 어제에 만들어진 이 단봉의 양봉이 어제 단봉의 실선이 징금다리 캔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특히나 동국제강과 지금 현재 코스코 홀딩스는 시장의 제일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달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철강 회사로 보지 말고 글로벌 2차 전지 소재의 이 회사로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전기차 섹터에서는 팻배터리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제는 성일아이텍, 오늘은 태빅캠도 다시 이 101선을 뚫어주면서 정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성일아이텍, 태빅캠, 특히나 IS 동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레벨업의 단계라고 여러분들 좀 이야기 드리면서 자 오늘은 철강과 2차전지 소재
햇밭대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플러스 양봉의 정답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철강주와 2차전지 소재 관련주 네. 점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오늘 공략주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공략주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오늘의 종목은 맥커스인데요. 자, FBCA 반도체 MS1이라고 볼 수 있고 기업의 협력의 안정성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FPGA는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에 적용되는 반도체 최근 서버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특히나 자율주행, 산업, 장비 등 수요가 확대되면서 올해도 연속적인 상승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의 실적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우상향을 좀 보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며칠 전이었죠. 자, 14일 화요일 다음에 어제였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평선을 돌파형 캔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기술적 패턴을 만드는 거 보게 되면 자, 추가적으로 이제 우상향 패턴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300원.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봤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인 맥커스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9,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